선배님, 영화 얘기 좀 해주세요. 메소드 연기인데요, 이거? 당신을 웃고 울렸던 수많은 영화 속의 명대사. 우리가 미처 몰랐던 명대사들 속 숨은 의미까지 원조 영화 마스터 홍문철과 영화 마스터 꿈나무 김배우가 함께합니다. 영화의 참맛을 알아가는 시간. 신개념 영화 비평 쇼. 영화는 말이야. 지난 촬영 어떠셨나요? 아, 대박이던데요. 예. 기가 막히더라고요, 반응이. 사실 영화를 보는 제 습관이 네. 죽이나 국수를 먹듯이 네. 영화를 봤다면 제가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 정말 현미밥을 꼭꼭 씹어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게 오, 되더라고요. 일취월장. 이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표현력이 이렇게 살아나나요? 김대환 아나운서.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말맛 특집으로 해서 말맛 스페셜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말맛이 느껴지는 영화. 예. 뭔가요, 이게? 말맛이 느껴지는 영화. 바꿔 말하면은 말의 어떤 닭갈스러움 이런 걸잘 살린 영화가 아닌가? 오늘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네. 한 번도 못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바로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영화인데요. 남성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애로가 있으십니까? 아,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저 비호감 안 보이게 어디다 좀 치우라고 그래. 여러분! 이런 분께 소개합니다. 남자 사용 설명서. 재밌죠? 예,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 영화. 예. 이시영 씨 너무너무 귀엽고, 근데 항상 뭔가 이상하게 찌질한 분위기를 내요. 예쁜 얼굴을 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조연 배우로만 알고 있었던 오정세 씨가 완벽하게 주연을 따내는. 특히나 이 영화 자체 내에서의 그 오정세 씨가 한 연기와 그 오정세 씨가 하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렇죠. 오정세 씨 아니면 소화할 수 없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이런 대사들이 대사들은. 있죠. 네네. 또 말에 맛이 있는 그런 대사들도 있지만 일단 장면 장면들이 상황 설정 자체가 너무도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진짜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재밌게 본 내용은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정세 씨, 제가 이거 세 번째 하는데 여기서 한 30대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제 몸이가 다 아프더라고요. 하도 맞아가지고. 공투했잖아. 맞아요. 이시영 씨. 잽을 날리는 이게. 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바깥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네네. 별로다. 별로? 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두 사람이 이제 처음 술을 한잔 하면서 그렇죠. 둘이 이제 거나하게 취한 채로 원나잇 그렇죠. 스탠드가 있고 하룻밤을. 이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지침서에도 나와 있지만 남자는 그 이후에 변한다. 여자가 내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딴 데에 또 눈을 돌린다. 그렇죠. 여자는 그때부터 상대에게 좀 진지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시영 씨가 이제 요 상황을 좀 역전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쓴 것이 나쁘진 않았어요. 기대보단 별로? 별로다라는 말을 그렇게 들으면 네. 이 꺼져가는 불씨도 다시 확 이렇게 아, 확 걸려나? 그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사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없는데. 말 바꾼다. 사실 이 별로 만든 과자라는 거에서 시작한 게 별로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언어 유희 뭐 동음이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환영을 하더라고요. 엘렌 페이지, 엘렌 북, 홍금보, 홍금주머, 클린트 이스트우드, 클린트 웨스트우드, 브래드 핏, 브래드 핏, 네, 빵 아저씨. 저희가 너무 말장난만 한것 같은데 네. 바로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별로 만든 과자. 냄새가 별로네. 맛도 별로네. 사이즈도 별론데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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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릅니다. 다음 영화는 또 어떤 게 있죠? 최근 영화 우리가 뭐 남자 사용 설명서 스몰드 얘기했으니까 이제 조금 뒤로 가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거기 남자 주인공이 제가 이렇게 지향하는 어떤 그 캐릭터라고는 할까요? 뭐 약간 정말. 냉소적인 지식인의 모습. 바로 결혼은 미친 짓이다.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이 요즘에 와서 개봉을 하면 인기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요즘도 통할 만한 그런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시도. 좀 발칙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요즘의 여자? 요즘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그걸 어떤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로 탁 살리면서도 한편에서는 약간의 슬픔도 좀 묻어 있고 그런 아주 복합적인 캐릭터를 너무도 연기를 잘하는. 아, 발칙해서. 아, 얄밉더라고요. 얄밉다가도 왠지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쨌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그 유하 감독만의 그 막깔스러운 대사. 제일 저는 생각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는데 엄정화 씨가 결혼은 결혼대로 하고 또 사랑은 사랑대로 하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양립해가는 아주 발칙한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 그때 엄정화 씨가 딱 그렇게 얘기하죠. 그까지 것들 다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해? 넌 그럴 수 있어? 난 그럴 수 있어. 들키지 않을 자신. 그러니까 자신 있어 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이런 내가 또 다른 사랑을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수함. 그렇죠. 하지만 안 들킬 이란 거는 들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통념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얄미운 그 엄정화한테 또 감우성 씨가 확 일침을 가하잖아요. 예. 콩나물 비빔밥. 난 라면이나 끓여 먹을란다. 콩나물 비빔밥 싫어? 별미잖아. 너한텐 별미지만 나한텐 별로야. 네가 아, 해주는 콩나물 비빔밥을 먹기는 하지만 자, 우리 둘이 둘의 이런 그 위험한 시도였는데 동참은 하지만 내가 이걸 다 인정하는 건 아니야라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전체적인 설정도 그렇고 두 사람 캐릭터 자체도 그렇고 다 모순이에요.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런 결혼자 이런 것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콩나물 비빔밥 싫어? 별미잖아. 너한텐 별미지만 나한텐 별로야. 라면이나 끓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두 가지 영화로 훈훈 이렇게 봤는데 정말 뭔가 꽤나 사골품 한 사발을 싹 들이킨 것 같은 그런 그런 먹는 거로 죽, 국수, 반찬들. 자, 말마 특집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다음 편에도 또 재미있는 말마 특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는요. 바로 팔도 대표 배우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각 도의 사투리를 가장 맛깔스럽게 연기한 배우들을 그렇죠. 골라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강원도의 누구, 뭐 전라도의 누구, 이렇게 생각하시는 배우들이 있으면요. 네, 어너운서 SNS 페이지에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선물도 나눠드리고 또 재밌는 시간 꾸며볼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마쳐보고요. 네,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의 참맛을 알아가는 시간. 신기념 영화 비평 쇼. 영화는 말이야.